Which one you wanna start it? My dream car is a Mustang. Or it's car. Classic. Classic. 1965. 1965. Oh, let's go. I will start and burn. Okay? 와, 이거 시동 걸어서 여기 꺼내시겠다는데요? 오, 너무 느낌 있다. 와! 기분이 째져. 안에도 있는 대로 산 게 아니고 품 하나하나 구해서 조립을 해서 이런 식의 진짜 훔치고 싶을 만큼 너무 멋있어요. 그러니까요.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멋있는 차들이 몇 개 이게 보이는 게 다인가요? 몇 개나 있어요? 아, 14. 14대 있다고 그럼 하시네. 다른 거 another car is where? Yeah. 아, 따로 그 창고가 있대요. 지금 여기 자리가 안 돼서. I have three Mustang. 아, three Mustang. Yeah.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차가 있을까요? 스파이더맨 카. 스파이더맨 카. 가 볼까? 스파이더맨 카. 가장 비싼 친구. 그래서 이 친구의 가격은 24.8만. 24.8. 손 기도 아까 좀 헷갈려서 지금 영이 너무 많아. 한 2억 8천인 것 같은데. 24.8. 영 하나도 붙이고 곱하기 4 하면 되니까. 480억? 진짜요? 다시. 아, 거짓말하지 마. 무슨 10억에 다시. 다시. 아니면 내 거 괜찮아요. No. 다시. เพราะว่าในไทยมันมีภาษีไงแท็ก 400% 아, 태국에서 이 차값이 좀 비싸요. 한국과 거리 4배. 한국보다 4배가 더 비싸요. 차가. 아, 그럼 한국에서 이제 2억 2억 5천을 살 수 있는 차인데 태국에서 샀기 때문에 10억. 10, 그렇죠. 4배가 더 비싸서 세금 이런 거. 진짜 비싸구나. 태국은. 국민소득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지. 말이 안 되는. 평생 벌어도 그러니까. 어려울 그렇죠. 수 있는.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비싼 차를 발렛을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 진짜요? 그런 게 있어. 너무 비싸면 너무 비싸면 그럴 때가 있어요. 근데 정작 본인도 불안할 것 같아요.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나가면 그러면 그럴 때는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주차를 뭐 มันก็ไม่มีอะไรนะ มันก็ง่ายมากเลย ก็คือแบบมันก็จะเป็นโซนที่แบบสำหรับซูเปอร์คาร์ทั้งหมด ส่วนไอ้คนที่ดูแลเขาจะต้องมีความรู้ในเรื่องซูเปอร์คาร์ เพราะว่าเขาต้องขับรถเรา ใช่ อ้อม เบเกอรี่에 갔는데 진짜 있더라고요. 딱 제일 좋은 자리에. 슈퍼카 파킹. 처음 본다. 난생 처음 본다.